마음대로 설계하시고 하셔라. 탑질도 하고 조직이 더 커져야 되죠. 예스맨은 못 믿는다. 예스맨은 싫다. 일에 대해서 주체적이어야지 잘하거든요. 할 말하고 조금 까칠까칠하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설계해서 하게 하는 거, 그걸 잘 하게 하는 게 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주문화연구소 초대 연구소장 오추정입니다. 예예, 반갑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 이제 문화재 조사 연구 업무를 담당을 하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임무고, 갈문화가 사실 경상남도 쪽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남원부터 뭐 임실, 장수 그 일대까지 가야문화권 지역인데, 그 가야문화권 지역인 만큼 이제 조사가 많이 안 돼 있다. 그런 거에 대한 국가적 연구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을 해서 국가에서 기관을 설립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그냥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연구를 해서 우리 계속 데이터만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연구를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당장 이제 우리 이제 옆 건물에다가 그 전시실을 만들어서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어떤 문화재가 의미있게 나오고 있는지를 지역 주민들한테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자산들을 지역민들한테 어떻게 이제 공유할 수 있을까, 환원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내년에 진행할 생각입니다. 일단 기분이 좋아서 승진한 것 자체는 기분이 좋은 일인데, 이제 신설기관으로 간다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됐죠.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우리 연구소를 구성하는 두 개 조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학예연구실, 하나는 이제 기획운영과인데, 두 이제 부서의 장님들이 다 이쪽 분들이에요. 이 지역 기반한 그런 그 잘 아는 분들이 있어서 제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좋습니다. 일단 전라도잖아요. 기본적으로 밥이 맛있고, 그 다음에 만주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여기로 온 건데, 그거만큼 만주군에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저희들이 이제 만주군에 많이 협조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왔지만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아요. 사람은 일 말아가는 것만큼 못 따라가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능력을 벗어난 일을 설계해서 이도저도 안 되는 일은 하지 말자 라는 식으로 지금 제가 직원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청, 문화재 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할 거예요. 발견이 좀 기쁨이 있거든요. 어릴 때는 막 직접 땅에서 막 찾아내는 그런 게 되게 즐거웠는데, 점점 경력이 쌓이면서 이제 아는 게 많아지니까 내가 아는 지식을 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기쁨, 그런 게 있어서 좋습니다. 이벤트를 따로 또 말하자면 중앙박물관에 없었던 고려 수월관음도를 기증받는 그 과정에 참여를 했거든요.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그 기증이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음지에서 일을 해서 되게 한 거, 그게 되게 보람이 있죠. 우리 직원들이 저 빼고 다 베테랑이에요. 저는 이제 초임 소장이잖아요. 막내가 7년 차예요. 그래서 다 베테랑들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신뢰가 있어요. 알아서 잘할 것이고 잘하실 것이고, 주체적으로 자기 일을 사랑하고 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 직원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직원들도. 처음에 이제 왔을 때 직원들하고 이제 면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설계하시고 하셔라. 고각 전공자가 계시고 고각 전공 아닌 분도 계시고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지방문화재연구소는 고각 중심으로 흘러간 경향이 많거든요. 꼭 발굴만 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뭐 전공자도 이제 다양하게 있으니까 당신 전공에 맞는 일을 찾아서 하셔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건축 전공한 연구사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전라북도 지역의 건축 기초조사 그런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잘 하게 하면 지방연구소의 또 새로운 모델이 우리 완주연구소에서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한테 우리 퇴근하면 납니다. 얼른 오지 말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직원들하고 저녁 먹은 적 없습니다. 저는 나름 이제 내 생각하는 말을 강하게 실천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아직 큰 불만은 들려오진 않고 제 얘기까지는 아직 안 들리는데 소장의 역할은 소장이 원하는 걸 한다기보다는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직원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우산이 필요하면 대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언제라도 저한테 말씀하시고 저도 이제 어떤 게 정확하게 소장의 역할이다 잘하는 거라는 정답은 몰라요. 혹시 틀리면 언제라도 얘기를 해주시고 직원 여러분들 제가 많이 믿고 사랑합니다. 비정규직일 때 직장이 없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직장이 없을 때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어요. 아니 근데 평소에 한 얘기긴 한데 뭐 아무것도 없을 때 나만 믿고 따라와 준 거 알고 있고 그래서 힘든 시간을 묵묵하게 옆에서 잘 지켜준 거 너무 고맙고 사랑해.